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지금 두 분은 이제 이 시장을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뭐 1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기회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지, 좀 그런 의견이 좀 궁금해요. 뭐 내부 변수보다는 외부 변수로 사실 시장의 충격이 너무 많이 가는 시기라 사실 뭐 그런 건 있지만 방금 질문 주신 말은 확실한 것 같아요. 10년에 한 번에 올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안에 우리 뭐 예를 들면 지역의 내부 변수나 공급이나 이런 것 물론 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졌거나 그런 거면 사실 조금 더 길게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외부적인 변수로 인해서 사실 충격이 워낙 급격하게 온 거면 이 외부적인 그 변수만 사실 다시 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지되거나 뭐 그렇게 방향들이 이제 정체되게 되면 다시 이제 안에 내부적인 변수로 인해서 돌아갈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기간에 지금 가격들이 너무 많이 크게 조정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을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이고 정말 투자 공부 아무리 오래 하고 깊게 해봐도 결국은 하나거든요. 쌀때 사는 거. 근데 지금 싼 시기가 왔다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80% 이상, 90% 이상의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잘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확 올라갔을 때 다들 사람들 관심 가졌을 때 그때 나도 관심 가지게 돼서 매수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그 원리인데 지금 사람들이 시장에서 다 떠나고 있잖아요. 그때 시작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들인가라는. 근데 지금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지만 정말 내가 그 시기에 공부를 시작했더라면 앞으로 올 기회가 얼마나 가격이 낮은 시점에 시작을 하는 건가? 정말 안전한 투자를 하는 건가? 그게 결국 저는 8할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에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저는 최근에 한번 했었습니다. 올해가 이제 2022년이고 10년 전에 이제 2010년도 초반이라든지 아니면 20년 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대구로 따지면 2008년 9년 이때가 뭐 대구 시장의 미분양의 무덤이었다. 건설사 막 여기를 대구를 하면 안 된다고. 미분양이 2만 호가 넘어가고 그때 당시에 완전 뭐 악성 미분양도 1만 호가 넘어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공급이 과다했던 입주 물량이 과다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지금도 이제 대구로만 우리가 봤을 때도 향후 이제 역대급으로 내년하고 내후년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방금 이제 소방이 말씀하셨던 대로 외부적인 변수인 금리가 이제 역대급으로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이런 또 악조건이 있다. 뭐 모든 이제 금리 부담, 집주인분들도 이제 대출 받으신 분들도 부담이겠지만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임차인 임대인 할것 없이 지금 상당히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리라는 것도 많은 또 채널이나 전문가분들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지만 향후에 미국의 금리가 이제 뭐 내년 중반 하반 정도만 가면 이제 안정적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제 물가 상승 속도도 이제 좀 잡혀가지고 금리가 하향으로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예측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 보면 이제 개인이 문제가 아닌 기업이나 이쪽에 오히려 더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때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금리가 안정적으로 좀 내려오다 보면 외부적인 변수가 좀 줄어들 것 같고 향후에 각 지역별로 입주 공급 물량 자체가 다 다르다 보니까 10년 만에 한번 있는 기회 지금 엄청난 속도로 많이 뭐 대구 같은 지역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우리가 유심히 보셨다가 특히 무주택자분들이나 특히 이제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께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왔을 거고 지금은 이제 계속적으로 관심이 없어지다 보니까 유튜브나 강의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너무 지금 이게 보이거든요. 관심이 없는 게. 그래서 이때 오히려 공부를 하시고 남들이 다 하지 않을 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셨다가 현장에 나가보시고 입장도 하시고 정말 저가 전세나 매매 물량 자체가 소진되는 걸 먼저 보인다면 우리가 인생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오지 않을까. 그분들은 준비를 하는 분들이 아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준비를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궁금한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그런 걸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저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자는 좀 제외를 하고요. 내집 마련이나 이제 무주택자분들 중에 이제 집을 사시려는 분들하고 이제 갈아타기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 상해 입주로 가시려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해당 지역에 있는 공급이라는 걸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고 저는 이제 현장에 나가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가고 싶은 아파트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4~5개 정도만 딱 특정 아파트군을 정하시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임장도 하시고 현장 나가셔가지고 소장님들하고 얘기도 해보면서 저가 물건들이 정말 빠지고 있는 그때가 언젠지가 완전 뭐 100% 우리가 바닥이라고 할수 없겠지만 계속적으로 공부도 하시고 나가셔가지고 전세가 빠지는 게 보인다. 슬슬 이제 소진되는 게 보인다. 슬슬 이제 계약이 되네요. 이때가 아마 우리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준비는 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중요한 거는 돈을 모으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집을 갈아타거나 투자를 할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 공부를 계속해서 내가 실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걸 못하는 게 제일 허무하잖아요. 투자를 하실 생각이거나 집을 갈아타시거나 뭐 집을 이제 매수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차를 바꾸지 마시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공부를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는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전국에 다 계실 거니까 그건 사실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를 거거든요. 올해 사시는 분이 좋을 수도가 있고 내년에 사시는 분이 좋을 수가 있고 내후년에 사시는 분이 좋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꼭 이 집 마련만 하겠다, 투자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거주와 투자를 분리한다는 개념부터 생각을 하시고, 아 내가 지금 돈이 있고 실력이 있는데 이거를 집을 갈아탈 것이냐, 왜냐하면 내가 사는 지역은 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다른 지역을 보니까 다른 지역은 지금 딱 시점이 좋다, 그러면 실거주보다 투자를 먼저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지역마다 시기마다 다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전국의 지역의 사이클이랑 흐름들을 어떻게 보는지 그 방법을 조금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내 상황에 따라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뭐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시든지 아니면 아 그게 다 좋다 그러면 아 내가 지금 내가 사는 지역에서 갈아타겠다 아니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 주택 매수를 하겠다, 좀 그렇게 근접을 하시면 조금 더 나중에 가서 꼬이는 게 더 적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실 게 뭐 준비를 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은데 그런 지역을 선정할 때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역을 선정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고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내가 지역을 찾는지 그런 것도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부동산 공부를 시작할 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만들어라 라는 게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을 만들어라는 얘기인데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막막하고 누가 딱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정해진 답은 없는데 한 가지 기준이라고 저는 보기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이 움직이는 데는 한 가지 신호로 그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신호들에 의해서 상승에서 하락으로 변환되고 하락에서 상승으로 변환되고 이게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워낙 과거의 그런 지표들을 예를 들면 거래량, 미분양 뭐 이런 것들, 수급이나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자신만의 기준을 거기서 이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기보다 미분양이 어떻게 돼서 이 정도 줄어들고 이 지역은 산업이 어떻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과거에 20, 30년 동안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 그런 것들을 이제 책을 보시면서 검증만 몇 번 해보시면 아 그러면 앞으로 내가 미분양이 이렇게 되면 꼭 거래량이 이렇게 되고 수급이 공급이 이렇게 되고 이런 조건이 되면 움직여야 되겠다, 매수를 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나라 전국 팔도로 보시면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드시면 그 조건에 맞는 상황들이 오는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로만 하면 사람들 심리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고 지표를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을 공부를 하시고 그게 과정이거든요. 가격이 움직이는 과정 중에 하나인 그 과정이 어떻게 움직여서 결과가 만들어지는지를 사실 객관적으로 조금 그렇게 지표들을 보셔서 내 기준을 만드시면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도 제 구독자분들이나 필요하신 분들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해보거나 또 유튜브 댓글이나 이렇게 많이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 선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딱 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반대로 보니까, 손풍왕님 얘기하셨던 이제 시드머니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드머니가 한계가, 우리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막 돈이 막 남아 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이렇게 못하거나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막 갈아타기라든지 이 매수를 못하는 이유가 오히려 요즘에는 정보는 너무 많거든. 방법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지역 선정하는 방법, 뭐 인구는 몇만 이상을 봐라, 미분양을 봐라, 이렇게 타이밍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 다 나오는데, 제가 오히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제 선택에 집중을 못하시는 경우가 요즘에 많더라고요. 아까 그래서 이제 나만의 기준을 정해라는 게 이제 어려운 게, 지금 너무 막 열심히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다 보려고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문제다. 뭐 사는 지역에서 아니면 그 지역이 대도시라면 나는 거기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조금 소도시이기 때문에 뭐 주변에서 내가 살고 싶은 거기에만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시드머니는 사실 별로 없는데 서울 재개발 재건축 공부하고 있고 그런 분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돈 자체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걸 왜 공부를 하고 계시냐. 공부는 하는 건 좋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시드머니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라고 제가 보는데, 이거 말고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투자를, 그쪽의 물건을 공부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본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도 공부를 이제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다 해보면서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누가 들으면 지금 저기가 좋다 그러고, 이게 자기 그게 없이 그냥 휩쓸려 가듯이 그냥 트렌드 따라 공부만 하는 거죠. 사람들이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내 자신을 딱 보면서 내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정확하게 얼마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하고 갚아 나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돈으로 내가 향후에 이렇게 뭐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한다거나 대출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이라면 그러나 거기 그런 물건에만 오히려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공부는 많이 하시는데 이게 계속 시간만 흘러가고 뭐 성과가 없으니까 또 답답해지고 또 급해지고 사람이 그러니까 또 다른 거에 없나 다른 게 없나 찾아다니면 그냥 트렌드대로 나는 공부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프로 공부러 프로 수강러가 되는 거죠. 혹시나 내가 그것 때문에 지역 선정이나 이게 제대로 방향성을 못 찾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한 번쯤 우리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방법에 대한 방향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저도 처음 공부할 때 내가 사는 지역 을 공부 먼저 하자 해서 대구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가 2014년도였거든요. 근데 그때를 경매를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런 방향 자체가 상승의 흐름에 있는데 그때는 사실 경매도 유행하기도 했었고 월세 투자가 그런 방향에 대한 것들을 더 중요하긴 하죠. 예를 들면 부동산 공부를 하는데 매수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그죠? 뭐 지금처럼 갭 투자도 있고 월세 투자도 있고 경매로 싸게 사는 방법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방법도 있고 저도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돌아갔지만 결국에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를 안 갔으면 좋겠다 싶은 게 쉬운 거부터 하셔야 돼요. 내 집 마련도 안 해보고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경매로 집을 산다? 그거는 정말 어렵고 확률이 낮은 거거든요. 훨씬 더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 매매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부터 공부를 초점을 잡고 기본적인 것부터 공부를 하시고 그게 마스터가 되면 그 위에 얹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보시고 상가도 보시고 사실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뭐 많으니까 내 수준을 모르고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공부만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내 투자에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